자, 이번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92페이지 보시면 차고가 나와요. 일단 차고에 대해서 개념부터 좀 생각을 해보냐고요. 차고란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어요. 불일치했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은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은 통정의 표시고요.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몰랐어요. 실수한 거죠. 이게 뭐죠? 차고에 대한 의사 표시인 거죠. 따라서 차고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차고에 대한 의사 표시입니다. 자, 92페이지 보시면 제109조 법조문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9조 1항입니다. 의사 표시는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고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왕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죠. 다시 말하면 우리 백고조에 따른다면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가 중요 부분이고요. 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중과실이 없다면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죠. 자, 개념부터 먼저 잡는데요. 일단 차고 개념에서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겠죠. 차고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게 된다.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저번 주부터 계속했어요. 자, 요 밑에 이제 채울 건데. 자, 교재 보시면 차고의 태양이죠. 2번. 1. 표시상의 차고, 우측에 내용상의 차고, 동계 차고가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의사가 형성이 돼서 그것을 표시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정한 동기가 있고요. 그 동기에 의해서 의사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밖으로 표시한다. 이런 거 아닌가요? 제가 전원주택을 사겠다는, 짓겠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땅을 보러 다녀보니까 개똥이 땅이 마음에 들어요. 아, 개똥이 땅을 사야지. 의사가 만들어지고요. 그 개똥이를 만나가지고 네 땅 나한테 팔아라 표시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동기가 잘못됐다면 동기의 착오. 동기는 문제가 없는데 형성된 의사가 잘못됐다면 이걸 우리가 내용의 착오. 동기도 의사도 문제가 없는데 다만 표시가 잘못됐다면 이거 우리가 표시상의 차고라고 하는 거죠. 자, 교재는 표시상의 차고부터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 저희 의사는 3천만 원에 팔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말하는 과정에서 제가 혀가 좀 짧아가지고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얘기했다면 표시가 잘못된 거죠. 표시상의 차고. 그러니까 잘못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오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쓰고 싶었어요. 근데 급하게 쓰는 바람에 만자를 빼고 써가지고요.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썼어요. 잘못 적은 거죠. 표시가 잘못된 거죠. 오기죠.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는 3천만 원이라고 얘기하려다가 3천 원이라고 얘기했다. 3천만 원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3천 원이라고 잘못 썼다. 다시 말하면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걸 우리가 표시상의 착오라고 해요. 자, 내용의 착오는 뭐냐면 표시가 정확히 됐어요. 근데 그 의사가,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되고 있는 걸 우리가 내용의 착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렇게 적으려다 이렇게 적었다면 표시가 잘못된 거니까 표시상의 착오인데 정확히 적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내용의 착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한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잘 먹고 잘 살아.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 의미는, 제 의사는 뭐였어요? 내용은. 나가 뒤지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고마워. 꼭 잘 먹고 잘 살게. 라고 얘기했다면 정확히 표시했더라도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되고 있죠. 이게 뭐죠? 내용상의 착오예요. 아니면 이런 겁니다. 갑이 을에게 100달러에 팔겠다라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정확히 표시는 정확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달러 하면 미국 달러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갑 입장에서는 지단에는 호주 달러로 100달러였다면 정확히 표시가 됐지만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고요. 이런 걸 우리가 내용의 착오라고 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통 착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동계착오고요. 실제로 판결도 다 뭐예요? 동계착오인 거예요. 자, 이런 얘기죠.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은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땅을 사게 된 동계착오죠.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고 땅을 샀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돼요. 땅을 사게 된 동계착오죠. 그 아파트 입구에 전철역이 만들어진다길래 그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전철역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동계착오죠. 감 잡히시죠? 대부분 우리가 착오다, 실수다 하면서 싸움 벌어지는 이유는 다 뭐예요? 그 법리를 하게 된 동기착오예요. 내가 더 적을게요. 자, 우리 판례는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 문제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기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뭐가 돼야 돼요? 표시가 돼야 돼요. 아니면 표시가 안 됐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됐어야 비로소 착오 문제가 되고 표시되거나 유발이 된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94페이지 오시면 판례들이 나옵니다. 자, 동기착오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면 돼요. 따라서 그 동기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동기가 표시가 되면 그것만으로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있고요. 또 표시가 안 됐더라도 상대방이 유발시켰다면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오는 것이죠. 자, 취소의 요건입니다. 자, 이러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는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비로소 중요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추상적이죠? 중요한 것은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교재 96페이지부터 저는 사람, 물건에서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거 외우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갑돌이 땅이라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돌이 땅이 아니라 갑순이 땅이에요. 중요 부분이냐?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존재하면 중요 부분이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걸 따질 때 갑돌이 땅인 줄 알고 샀는데 갑순이 땅이면 등기를 못 받겠네. 아이고, 중요 부분이 이렇게 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갑돌이 땅인 줄 알고 땅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순이 땅이어서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채무 불이행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차고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이행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면 중요한 부분인데 따질 때 뭐 이행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감 잡히시나요? 자, 그럼 보세요. 갑돌이 땅인 줄 알고 땅을 샀는데 따지고 보니까 갑순이 땅이 이전 등기에 받는다면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중요 부분이 아닌 거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제가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은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물론 동계차고니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유발돼야 되겠죠? 표시됐다라고 전제할게요. 중요 부분이야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사는데 전원주택을 짓지 못하는 땅이라면 이전 등기 받아도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니까 뭐인 거죠? 중요 부분인 거죠. 감 잡히시나요?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요. 손 자갈바시고 하천부 지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전 등기 받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뭐인 거죠? 중요 부분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차고에 있어서 중요 부분이 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되는데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느냐 아느냐를 따질 때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이행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따져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따지면서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돼요. 따로 기억할 게 있어요. 세 번째.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적은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유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정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서로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시가가 중요 부분이어서 착오를 이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계약이 유지되질 않아요. 팔았는데 좀 싸게 판 것 같아요. 그러면 판 사람이 취소. 샀는데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럼 뭐죠? 산 사람이 취소하겠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수량 지적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100평이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95평밖에 안 되더라. 이것도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이 정도 오차는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골리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빨간색 쓴 이유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네 번째,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을 하느냐. 표의자가 입증해야 된다. 자, 중요 부분임이 입증이 되면 취소할 수 있겠죠? 따라서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게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끝입니다. 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로 취소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은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경과실,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깔고 있는 거죠. 자, 과실이 뭐죠?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착오가 뭐죠?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알아야 되는데 몰랐다는 말을 내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실수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착오는 개념적으로 무엇을 내포하게 되냐면 과실을 내포하게 됩니다. 알 수 있었는데 몰랐다는 걸 내포하는 것이니까 착오는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고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단순한 과실이 아닌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리로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가 다르냐? 자, 과실은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를 기울여면 알 수 있다.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 과실인 거죠. 중과실은 뭐냐? 누구든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저한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 과실이에요. 삶의 여기서 딜레마입니다. 정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과실, 현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중과실. 이거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누군가를, 타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다면 이것은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에요.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요.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저보다 선순위로 엄청난 큰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안 떼봤어요.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기부 등본을 안 떼봤다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착오를 이루고 임대차 계약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개업자가 깨끗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길래 믿고 등기부 등본을 안 떼어봤다면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97페이지 오시면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뭐냐면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땅을 사면서 공장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안 했어요. 물론 판례대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장 신축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판례 말고 다른 판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매도인이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 이런 판례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매도인이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고 하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걸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도 또 있어요. 그래서 공장이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중대한 과실,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믿고 확인 안 했다면 과실,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이용했다면, 이용해 처먹었다면 그때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느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을 테니까 입증은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거든 상대방 측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97페이지 효과죠. 자, 원칙적으로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고요. 그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넘겨보신 표의자의 배상 책임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우리 민법 100 몇 조입니까 이게? 109조죠. 109조는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을 때 상대방이 불법 행위들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착오는 위법하지 않아요. 그죠? 자, 우리가 전에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착오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손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도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착오를 이유로 왜 취소하냐면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샀는데 잘못 샀어요. 착오예요. 그러면 계약금 낸 거 뜯기게 되고요. 만약에 계약들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잘못 샀다 그 차오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요건의 부합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취소하게 되면 그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고요. 취소하게 된다면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착오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니까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착오가 왜 시험에 잘 나오고 무조건 나옵니다. 왜 중요하냐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면 계약금 안 뺏겨도 되고요. 또 손해배상 책임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리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은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 범위, 공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법상 행위를 착오란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가 없는 거고요. 6번 착오와 관련 문제 1번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라 했더라도 착오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리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인이기 때문에. 2번 전달기관이 잘못 전달했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상대방이 아닌 엉뚱한 사람한테 배달했어요.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부도달입니다. 따라서 의사표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요. 3번 표시기간에 착오 전보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3천만 원에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쳐달라고 했는데 전보를 3천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전보를 쳐서 보냈다면 표시가 잘못된 거죠. 따라서 표시기간의 착오는 표시상의 착오예요. 다른 제도와의 경합, 결합 1번 착오와 사기 다음 주 이유를 알게 되는데 일단 착오와 사기는 선택적 문제다. 따라서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고요. 2번 착오와 하자담보 책임 우리 판례는 선택적 문제를 이상합니다. 우리 판례입니다. 결론은 다시 말하면 착오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에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아니면 경합된다는 말은 하자 담보책임을 묻거나 선택할 수가 있는 거다. 판례만 기억하시면 돼요. 3번 착오와 해제죠. 자, 착오를 이유로 왜 취소한다고 했죠?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해제된 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샀습니다. 잘못 샀어요. 그래서 중도금 안 줬더니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금 뺏깁니다. 해제당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취소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 판례는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죠.
4번 차고와 법률행위 해석 숨은 불합의에 무효인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차고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했다는 이유로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면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차고는 항상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의적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100페이지에 대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차고로 인한 법률행위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법률에 관한 차고 뭐가 떠오르시나요?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건축법의 제한으로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법률에 관한 차고죠. 따라서 동기가 표시가 됐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차고를 이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고를 이로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차고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X다. 이미 규정이다. 따라서 합의로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차고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에 관한 증명 책임은 의사표력을 부인하는 차고자에게 있다. X죠. 표우자, 차고자가 입증하는 것은 뭘 입증합니까?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는 거죠. 상대방은 중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존재를 입증해서 취소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니까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차고를 알고 이용한 경우 그 차고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용에 처먹었다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옳은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피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피의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상대방은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착오는 언제 하는 거냐?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착오를 위한 취소가 되는 거죠.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01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 표시로 가겠고요.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